가장 깊이 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물음표 살인마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음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다른 말로는 질문 폭격기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을 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백지의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구성원들한테 무언가 질문을 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 과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질문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흔히 직장에서는 업무가 맡은 게다 많다 보니까 일을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업무를 쳐낸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잖아요. 그만큼 다 바쁩니다. 다들 바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수시로 계속 질문을 한다면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겠죠. 그런데 계속 업무 흐름을 깨고 질문을 해온다면 누구라도 성가신 일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방금 전에 물어봤던 일, 혹은 며칠, 일주일 전에 물어봤던, 분명히 대답을 해줬던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또 재차 물어본다면, 아, 내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구나. 저 사람은 왜 자꾸 똑같은 걸 되묻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슬슬 그 사람을 기피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음표 살인마, 질문 폭격기라는 말과 함께 기피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질문을 하고 나서 잘 경청하는 과정 중에 수첩이든 태블릿이든 어디든 적고 기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기록도 그냥 해서는 안 되고요. 기록하는 거, 그 메모하는 모습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조금 일머리가 있고 센스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메모를 하는 거는 훗날에 내가 다시 열어봤을 때 어떤 업무를 할때 어떤 파일을 열어보고 누구를 찾아가면 좋을지를 좀 정리해 놓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요,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들으면 그 순간에는 알아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좀 금세 증발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훗날,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언제 쓸지를 좀 대비해서 기록을 해 놓는 게 좋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폴더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선은 수시로 새로운 카테고리의 정보가 계속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수시로 폴더의 구조를 바꿔가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가자마자 뭐 취업 규칙, 인사 평가, 그다음에 내 업무에 대한 거, 그다음에 내가 일하고 있는 업종이나 직종에서 꼭 알아야 되는 전문 용어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용어를 알지 못하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놓는다면 일을 할때 훨씬 더 센스 있게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꿀팁이 있는데요. 메모를 할때 텍스트가 아니라 컨텍스트로 적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은 사수가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최소 일주일에서 뭐한달 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같이 가르쳐 주면서 OJT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OJT를 하는 과정에 사수가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짧은 말일지라도 본인이 겪었던 꿀팁 같은 걸 전수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생존 필살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몸으로 익힌 그 꿀팁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적어 놨다가 나중에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메모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요. 온보딩 기간에는 처음 들어가면 진짜 정보가 쏟아져서 들어옵니다. 기존 구성원들은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쓱쓱쓱쓱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나한테는 이게 모두 다 처음이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체계적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쏟아 들어오는 이 정보들을 좀 체계화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사귀는 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단순히 그 사람을 사귀는 게요, 친밀한, 뭐 친구 같은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그 사람 사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 사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조직의 규칙을 습득하는 일 때문에 사람을 사귀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곳이든 그 조직의 규칙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내가 싫더라도. 그런데 이 조직의 규칙은요, 이렇게 명시해서 표시해 놓은 것도 있지만 암묵적인 룰로 형성되어 있는 조직의 규칙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의 규칙이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첫 번째가 업무 규칙이고요. 두 번째가 생활 규칙이라고 볼수 있는데, 업무 규칙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내 프로세스나 뭐 결제 절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건 일을 할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금방 물어서 해결할 수 있는 정보들이다. 그리고 근접하기 편한 정보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 입사자한테 문제가 되는 규칙은 뭐냐 하면 생활 규칙입니다. 이거는 암묵적인 룰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 친한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고서는 알수 있지가 않습니다. 오랜 기간 그곳에서 함께 생활을 해야 알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다들 바쁘게 업무를 하고 있고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거는 게 불편하고 좀 껄끄럽다면 나는 이 규칙을 좀 늦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좀 나한테 먼저 다가와서 사무실에 대한 뭐 기본 사용 방법이라든가 사내 규칙들을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요. 이럴 땐 이런 게좀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걸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뭐 서로 각자 일하기 바쁘니까 챙겨주기 어려운 것이 좀 많거든요. 사실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좀 친한 사람이 있다면 좀 물어보기 한결 쉽기 때문에 사람을 사귀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또 빠르게 챙겨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일을 하는데 협업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일이든 혼자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들이 대부분인데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신규 입사자한테는 협업을 하는데 되게 어려운 장벽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 장벽 두 개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검색 장벽이고요. 두 번째는 이전 장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가 이 장벽 두 개를 빠르게 부수지를 못하면 협업을 하는데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 검색 장벽은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일을 맡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맡았을 때 누구한테 물어보고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아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을 때요. 누구한테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몰라서 못 물어보는 경우 있죠. 그러면 내가 간단히 물어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내가 혼자서 계속 찾아서 검색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런 헛수고를 좀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전 장벽은 뭐냐 하면요. 일을 할때 어떤 그 사람만의 노하우, 스킬, 이런 것들을 좀 전수받아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정보가 아닙니다. 그 사람만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 자체를 이전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친밀하지 않다. 그러면 이전하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새로운 곳에서 신규 입사자는 빨리 그 기대에 부응을 해야 하잖아요. 내가 되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나를 얼마나 잘 뽑았는지 내가 그 기대치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빠르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협업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검색 장벽과 이전 장벽을 빠르게 부수기 위해서 인간관계적인 측면, 사람을 사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